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4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핵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오전에는 함께 진행을 했고, 오후에는 저희가 와우넷 홈페이지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와우넷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한 8, 900명 가까이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오전에 영상은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홍보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 없이 여러분들이 좀더 정말 이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또 원앱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장을 해놨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으로 전환이 되었고 코스닥도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뽑았는데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코스닥 150 지지가 딱 제가 예상했던 어제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땡겨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제 폭락은 누구에게나 악재로 작용합니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이 빠지면 항상 보면 이제 비관론자들이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평소 때는 안 보이던 비관론자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봐라, 시장이 빠지고 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빠질 것이다. 또는 시장이 더 빠져야 되는데, 다들 올라간다 얘기하는구나. 내려갈 것이다. 지금부터 꼭지 쳤다. 등등. 그런 얘기들을 꼭 보면 장중에 안 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우는 틈새 그런 얘기들을 싸질러 놓고 이제 또딴 방으로 가시는가 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보면 두세 명씩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항상 보면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하면 어김없이 시장이 올라가더라고요. 어김없이 시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공포 심리에,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면, 또, 뇌동매매를 하면서 빠져나오고, 그러나 그걸 틈타서 시장은 항상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보면, 크게 하락을 했었죠. 사실, 코로나 때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3월 16일입니다. 3월 16, 17, 18, 19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블랙 먼데이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3월 19일도 마찬가지고요. 3월 18일도 그렇고, 방송을 이제 저도 꾸준하게 그때 오후 방송을 출연을 해서 할 때였거든요. 이때도 이제 조금만 버텨보자.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밑에 이제 댓글을 보면 이제 저런 헛소리 하는 인간이 개미다. 응? 맨날 살아간다. 패닉이 뭔지도 모른다. 1200포인트 간다. 비성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다. 차트쟁이 치고 부자 없다. 절대 매수 금지. 개인 신용 물량 다 털리기 전까지는. 뭐 시장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뭐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1200포인트까지 간다. 삼성전자 3만 원 간다. 막하시다. 회복이 최소 1, 2년 걸린다. 삼성전자 3만 원도 맞다. 최소 1200 간다. 그리고 뭐 심지어 500포인트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참 지금 보면 애틋하죠. 저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구나. 근데 저런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장은 빠져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기대감이 언제 사라질까? 주식은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은 뭘 먹을까요? 바로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에요. 우리가 이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인 혁신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실적도 그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은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이 나타나면서 또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또 주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년 3월 19일, 18일, 17일, 16일 날 매도를 했다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또는 그때 시장을 공포에 질려가지고 더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신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런 분들 아직까지 손가락 빨고 있겠죠. 결국에는 비관론자들은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공포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오늘도 장중에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채팅창이 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오늘은 사야 된다, 어차피 많이 빠졌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시알도 안 먹힙니다, 저 혼자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시장은 강하게 또다시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내일 또 쉬는 날이고 목요일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비관론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이 빠져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이 올라서 다들 수익 나는 것을 원하겠죠. 근데 왜 시장이 빠진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고 더 빠져야 된다고 그리고 비관적으로 생각할까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가득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돈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은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시장입니다. 폭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폭등을 하면 했지 폭락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강한 기회로 돌아옵니다. 위기가 되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주변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오늘도 그런 비성적인 시장이 나타났을 때 좀 더 냉정함을 가지고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보는 그런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런 비관론자들이 시장이 항상 보면 빠질 때마다 활동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나타나고 시장이 올라도 항상 또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 잘 이겨내셨고요. 자,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 보기에 앞서가지고 수급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실 텐데, 자,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면 오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전자, 셀트리온, 포스코, 현대차, LG우플러스, LG상사 순으로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많이 나타냈지만 지금 오늘은 2차전지, 그 중에서 또 화학주 중심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것은 의미를 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유입됐고, 전반적으로 탑 4개의 제약바이오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을 바닥권력을 다지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더라도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기금이 코스피는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HMM, 삼성 SDI, 카카오, 현대지수, 현대모비스, 코소케미칼 순으로 뭐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과하게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시가는 빠져 시작을 했지만 시가가 저가 권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밀어 올려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고, 자, 우리가 업종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어제 봤던 것이 이제 코스닥 150이었어요. 코스닥 150에서, 자, 여기 두 가지에 대한 바닥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 1340포인트, 1360포인트까지 거기서 지지를 밟고 오늘 반등을 보여줬어요. 결국에 다중바닥 형태에 지금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 번만에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일부 이루어낼 건데 그 반등이 시원찮으면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려오는 신호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여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오늘 시장에서 저가 권역에 대한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신규 매수는 상당히 저는 좋은 결정이었다 봐요.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장이 또 하락을 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어차피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기회를 한번 잡아봅시다. 조용합니다. 왜냐? 무섭거든요. 빠지니까. 그리고 빠지니까 비성적이 되죠. 헷갈리죠. 더 빠질 것 같고.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하지만 중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과하게 빠진 시장은 반드시 반등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오늘 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 뭐 아침부터 이제 죽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걸 빼고는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종목군들이 가져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지수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삼성전자 SK이닉스라면 코스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다우증시 같은 경우는 평균치식 방식이에요. 그러면 30개에 대한 종목군들이 평균치를 내서 지수로에 대한 부분을 매깁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종목군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지수는 하락을 확률이 높아지고 시총이 높은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수가 방어적인 형태를 띠거나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이 뭔가?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그 종목군들을 빼놓고는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 자체는 이루어지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자리부터는 어떻게 해서 돌려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약바이오 마찬가지고요.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내일은 푹 쉬시고 네, 푹 쉬시고 우리가 목요일날 중국장이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일본장도 재개가 됩니다.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저는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뭐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오늘 저희도 이제 공개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곧장 또 전일 추천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한국선제라는 종목이었고 기분 좋게 그 상한가를 먹고 그리고 그 상한가가 끝까지 이제 유지가 되었는데
저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상한가를 먹어본 사람은 또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못 먹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먹어본 사람과 못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인데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빠졌을 때 미친 척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시장이 급락을 해서 기회가 생기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빠졌을 때도 몰뚱몰뚱 보고만 있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다음에 또 그 기회가 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오면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하면 내가 이번에는 전재산을 투자해서 올인을 해서 사볼 거야 라고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이 채 안 될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의 얕은 지식이 그리고 작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나면 뭐 주식을 하는 것이 뭐 차트쟁이보다는 또 뭐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 또는 펀더멘탈보다는 또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갑론을박들이 많이 생기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다 잘할 수는 없죠. 남을 까기보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한다고 인정해 주면 되고 나와는 다르구나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또는 내가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본다 그러면 나가 하는 방법은 남들과 다르다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뭐가 정답인 건 없어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정답은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률을 일일이 확인 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흑백 논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좋지 못한 판단이에요.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오르지 않았지만 내일 오를 수 있는 것이 주식이고 오늘 올랐지만 내일 빠질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yes or no 둘 중 한 개에 대한 문답식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 주식이 아니라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져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후장 돼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오전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참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이 자리가 다중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너지면 좀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를 한번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자 지지를 받은 만큼 좀 더 강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여기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코스닥에 대한 지수를 좀 더 지켜주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옵션 만기 전까지도 계속적인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도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공개 방송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1월 달에 대한 매매 내역이고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 우리가 1월 달 되자마자 했던 종목이었는데 그 뭐 A프로 이런 것들은 또 LG화 관련주였죠.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이제 매집 차트에서 매집 가격대에 공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월 달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손절이 많았지만 사실 손절한 종목군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아쉬운 종목군 많아요. 이제 뭐 지금 보면 여기에 뭐 라온시큐어나 위메이드나 에이티나인베스 이런 것들도 그 다음 달에 또다시 다 샀었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 대한 부분 좋게 유지가 또 됐죠. 3월 달 그렇죠. 요거 3월 달 요거죠. 3월 달에 괜찮았고 4월 달도 아까 본 바와 같이 항상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한 가지 종목 많지 않냐. 하지만 또 중요한 종목군데 저희가 빨강색으로 한 달에 4개, 8개 정도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검정색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또 드리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대응하는 것은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입 메뉴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할인 가격이 오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주식을 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한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저희가 쉬는 날이죠. 그래서 목요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세한 내용이나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시장에 대한 주식 노하우 같은 것들은 오늘 오전에 공개 방송, 그리고 전일 또 야간 주식 스터디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꼭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푹 쉬시고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